봄이 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고 장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틈을 타 소매치기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CCTV에 잡힌 소매치기 현장을 장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세종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한 남성이 인파 속을 뚫고 잠깐 멈칫하더니 곧바로 빨간 지갑을 옷 속으로 감춥니다. 1, 2초 사이 현금 22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겁니다. 세종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행인들의 지갑을 소매치기 해온 60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가방을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통째. 그때만 해도 나는 소매치기가 이렇게 가방을 찍고 가는 걸로 알지. 그렇게 내가는 것을 생각도 안 해서 소매치기는 생각도 안 해봤지. A씨는 충남북과 전남북 일대 전통시장과 축제 현장을 돌면서 최근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현금만 5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시장과 축제장에서는 대부분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범들의 주 범행 장소가 됐습니다. 봄철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축제 장소는 특히나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쉽게 타겟이 됐습니다. 인파가 붐비고 그리고 현금 사용이 많고 그리고 CCTV가 드물고 해서 이런 축제 현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범행 당시 알아채기 힘든 만큼 표적이 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방 등 소지품을 몸 앞으로 향하게 하고 현금은 최대한 적게 소지하는 게 좋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